자, 139페이지 4번 뭐에 대한 얘기야? 가정의 음식 상태를 지도하는 방법. 당연한 과도한 제한은 음식 방법적으로 그 음식에서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내용 요약한 거 1번 무슨 얘기다? 가정에 대한 안정적 음식 권유나 제한을 생명적인 음식의 선호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선생님, 그 남동생은 나랑 같은 형제잖아. 그럼 얘는 어렸을 때 개고기를 먹는 과정에서 그 개를 도살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얘는 개고기를 안 먹어. 아예 그냥 딱 고정이 됐어. 난 그건 안 먹어, 이렇게. 선생님 봤는데도 너무 맛있어, 사실은. 뭐, 어렸을 때부터 먹었는데. 아버지 직장에 있는 분들이 다 노동하시는 분들이라 다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동네에서 키우던 개한 마리 잡아가지고 나눠 먹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또 아버지 윗대 어른들부터 그렇게 이제 개를 잡아먹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잡아갖고 자기들이 또 먹는 데고, 응? 개를 죽이는 것부터 해요. 근데 어린애들은 못 보겠지만, 내가 초등학교 아주 어렸을 때, 1학년 때인가 이럴 때는, 동네 그 아카시아 나무, 느티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강아지를, 목을 메어가지고, 줄을 던져서 땡겨. 그리고 얘가 막 버둥버둥 거리잖아. 근데 그걸 막 몽둥이로 패 또. 그렇게 얘가 축 처지면 이제 죽은 거잖아. 그러면 그 개를 데리고 그 장작불을 피워가지고 털을 다 일단 태워요. 그리고 이제 배를 갈라서 뭐 내장 같은 거 꺼내고 뭐 자기들끼리 요리하겠지. 우리 집에서 내가 기억하는 것만 몇 번을 엄청나게 큰 가마솥에다가 끓이고 그 잡내 제거하고 그다음에 양파 같은 거막 집어넣고 파 같은 거 집어넣고 대파 그리고 뭐 그냥 된장 같은 것도 풀고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많이 먹었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 직장에 있는 분들이 와서 고기도 좀다 조금씩 싸가지고 하고 또 다른 집에서 돼지고기도 그렇게 하고. 근데 개나 돼지나 다 죽일 때는 잔인하게 죽이는 거야. 소고기 먹잖아. 소들도 죽여야 될거 아니에요. 소 어떻게 죽였는지 알았나요? 도끼를 여기 머리 찍어갖고 죽였어. 미국에서도. 근데 너무 잔인하다 싶어갖고 지금은 전기 충격기를 죽이거든. 전기 충격기는 그냥 순간 충격해갖고 죽이는 거야. 특히 다 고통스러운 거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아동이 음식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걸잘 지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자, 내용 요약하는 거 1번. 30분, 2번. 음식 선택에 대해 아동에게 긍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번. 선택을 위한 음식 제도는 객관적이며 이해적이지 않은 방식이어야 한다. 방역의 문제는 오히려 그 음식을 훨씬 더 많이 변하게 만들어 애정 것과 정반대의 부작용을 생길 수 있다. 자, 리스트릭트는 제한을 라이프롱은 그 다음에 네거티브 이펙트는 부정적인 영향. 프레퍼런스 어템프트는 턴 A 인투 B를 오브젝티브 스레튼 위협하다. 위협하다. 위큰 그러면 스트렌스는 아포지트 이펙트. 오케이. 병렬 구조. force A to B. A가 B 하도록 강요하다가, forcing A to B or restricting 그랬네요. 자, A가 B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여기 forcing 하고, or if에 restricting. 얘가 병렬로 쓰인 거죠. A가 B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땡땡을 제한하는 것.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공평한 기획을 했습니다. 어떤 기회야?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기도 and 앞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try와 동사 원형 to, make가 동료로 쓰인 거죠. 3번은 while 앞에 땡땡을 restricting, 제한하거나 prohibiting 땡땡, 땡땡을 금지하는, while 앞에 ing, ing, 동명사가 동렬로 쓰인 거죠? 됐습니까? 자, 사역동사 중에서 get, get이라는 사역동사는 항상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 사역동사야? 투부정사가 나와야 하는 사역동사인 거지. 이해되지요? 자, 4번 본문 들어가 볼게요. Forcing a young child to eat food he or she does not like. 어린아이에게 강요하는 것, 음식을 먹도록. 어떤 음식? She부터 like까지 묶어줘야 되겠죠. 남자나 여자, 그 아이가 does not like,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먹게끔 강요하는 것. 또는 완전히 restricting access, 접근을 제한하는 것. 어디로 해?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 이거든 이거든 간에 이게 can have lifelong negative effect, 평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선호하는 음식, 건강, 여기에 평생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됐어요? 그래서 when attempt, 자, 시도 그랬습니다. 뭐 하려는 시도? 어떤 아이가 together particular food, 어떤 음식을 먹도록 시키려는 시도는 turn A into B, A를 B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녁 식탁을 전쟁터로 바꿀 수 있다. 무엇을 위한? For control, 지배권을 얻기 위한. 전쟁터로 바꾸어 놓으면서 nobody win, 승리자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겁니다. 아이가 된장찌개를 안 먹으려고 그래. 근데 엄마가 야,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아, 먹어봐. 근데 일단 아이는 그 냄새에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특정 음식, 여기서는 된장찌개, 청국장이라도 되고요. 그걸 먹게끔 엄마가 막 강요하려고 해. 이거는 그 식탁이 뭐가 되는 거야? 전쟁터가 되게 하는 거야. 어? 안 먹는다고. 아, 먹어보라니까. 어? 아무도 못 이겨요. 승리자가 없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should be offered, 제공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오브젝티브, 객관적인 non-threatening ways, 비위협적 방식으로 뭐 할 수 있게? 아이가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어떤 기회? 그 음식을 먹어보고 그 음식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이지 않은 어떤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지. 꼭 먹으라고는 안 할게. 먹으면 맛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한다. 나머지 식구들은 막 맛있게 먹지. 그럼 그 첫 번째는 얘가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길 수가 있겠지. 그쵸? 전라도인 사람들도 홍어 시킨 거를 어린 아이부터 먹겠어요? 안 먹지. 그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코뻥 뚫리긴 하지만. 어? 근데 원체 주변 사람들이 맛있게 잘 먹고 좋아하니까 어린 아이도 서서히 생각을 바꾸겠지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지. 자, 그 다음에 restricting access to or prohibiting intake of children's favorite junk food. 자, junk food는 간식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간식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여기 월 앞에 restricting이 뒤에 나오는 prohibiting하고 병렬화를 찍었죠?
아니,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또는 어린애가 좋아하는 간식의 인테이크, 섭취를 금지하는 거. 이런 거는 tends to, 뭐 하기 쉽다? 오히려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음식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강화시킬 수가 있지. 그리고 그런 음식에 대한 소비도 강화시킬 수가 있지. 언제? 그들이 기회를 가질 때. 하, 내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진짜 못 먹게 한 건데. 아, 여기서 마음껏 먹을 수 있네. 더 먹게 된다, 이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아마 그래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고등학생들 중에서 약간 반기가, 반감 있는 애들은 담배를 못 피게 하잖아. 담배 더 피려고 하는 거지. 이건 간식은 아니지만. 이해가 됐어요? 자, search prohibition. 이러한 금지는 have the opposite effect. 반대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보다 intended, 의도되어졌던 것에 반대 효과를 가져온다. 왜냐? 그들이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훨씬 더그 음식, 접근이 되지 못하게 하거나 금지를 시켰던 그 음식에 대해서 훨씬 더그 음식을 원하게 만들기. 됐어요? 자, 그 make 사역 동사라서 뒤에 동사원형 want 나온 거. 그거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